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. 쌍둥이면 막달에 입원을 하는 게 필수인가요? 그건 아니에요. 사실은 입원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. 아내하고 내 집에서 내가 지내는 게 편한데 입원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입원을 하니까. 근데 쌍둥이 임신은 거의 절반 정도가 조기 진통이 온단 말이에요. 40%는 미리 입원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.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. 7개월 지나면 쌍둥이 엄마는 나는 입원하라면 입원한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있어야 됩니다. 산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더 글로리 이런 거 봐도 됩니까? 그런 거는 글로리보다요. 그 우리나라에 좋은 다큐멘터리 많아요. EBS.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유퀴즈도 보시고 뭐 몇 가지 좀. 유퀴즈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유퀴즈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갑니까? 유퀴즈요? 제가 사실 생각해봤어요. 혼자 상상해, 유퀴즈에 나가면 어떨까? 그러면 나는 뭔 얘기를 하지? 근데 내가 유퀴즈에 나갈 자격이 있나? 내가 뭔 특색이 있나? 뭐, 세고 센, 그 흔하고 흔한 산부인과 중에 한 명인데, 그쪽에 제작진하고 연도 없고, 그냥 혼자 상상만 해봤어요. 근데 실제로 저희 유튜브 보고 고령에 임신했다, 시도도 해봤고 결심을 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.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. 제가 산부인과 의사하면서 제일 잘하는 일 같아요. 사실 의사가 환자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이 솔직히 말해 별로 없어요. 경고를 많이 하잖아요.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죠. 그 합병증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생길 수 예측 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막 협박을 하잖아요. 이 유튜브는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의사인 거죠. 이런 면에서는 진짜로 용기와 희망을 얘기하는데 저 진료실선 그러지 못해요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? 제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. 일단 화장도 안 하고 있고. 제일 무서운 게 나가면서 저 잘 보고 있습니다. 다 끝나고 나가면서. 그 쌍둥이는 자연분만 하는데 일반 단태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오래 걸려요? 솔직히 말해서 전공의 때 보고 저는 받아보질 않았죠. 일단 자연분만이 머리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일 때 내진 때 눕잖아요. 누워서 보통 초상 같은 경우는 뭐 10분에서 20분 오래 걸려야 30분에 나오죠.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둘째 애가 나와야 되니까 둘째가 진통이 바로 걸려서 나올 수도 있지만 좀 진통을 더 세게 해야 돼서 촉진제를 더 틀고 더 세게 해서 양수를 터뜨려서 나와야 되니까 또 곱하기 2까지 잡아야죠. 그러니까 뭐 빨리 나오면 2, 30분? 1시간까지도 잡아야겠죠.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아니면 새쌍둥이, 넷쌍둥이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자연분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애 하나당 20분씩 잡으면 새쌍둥이 1시간 반을 내진 때 누워서 애기 나오길 기다린다 그러지 않아요. 새쌍둥이는 그냥 수술한다. 그리고 또 조산을 하잖아요. 새쌍둥이는 32주에 낳는데 자연분만 위험합니다.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진통할 때 진짜 정말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후기들이 있던데요. 그럴 것 같아요. 일단은 누워도 눕지 못하잖아요. 반드시 못 눕고 옆으로 누워 있을 텐데 배가 이만한데 옆으로 누워 있기도 힘들고 앉으면 또 밑이 눌릴 거고 거기에 자궁이 수축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자궁이 크니까 자궁이 클수록 더 아프겠죠. 그 몸이 회복되는 속도, 자궁이 돌아오는 속도도 단태아 때보다는 느린가요? 그게 이제 분만 후에 회복되는 건 사실 산후에 얼마나 이 육아의 피로도와 사실 많이 관계되거든요. 출산 당시에 출혈이 뭐 얼마나 됐느냐, 출산 당시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도 관계되고 퇴원해서 육아의 피로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좀 힘들겠죠. 쌍둥이는 제왕절개 하면 그냥 똑같아요? 네, 흉터도 똑같고 자궁의 절개도 똑같고요. 한 명 바로 꺼낸 다음에 또 한 번 바로 꺼내고, 그다음에 안에 이제 태반 같은 거 꺼내고, 네, 그다음에 자궁 안이 깨끗한 거 확인하고. 그러면은 수술하는 경우에는 단태아 출산하는 거랑 비교해서 아기 꺼내는 시간만 좀 더 들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죠. 근데 쌍둥이 분만할 때 수술방이 엄청 시끄러워요. 왜요? 왜냐면 소아과 의사 둘 들어와야죠. 그러니까 일단 소아과가 두 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기본으로 두 대 들어오고 아기를 받는 그 기구가 또 따로 있거든요. 그거 두 대, 소아과 의사 둘, 간호사 둘씩.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벌써 기본으로 6명이 들어오죠. 이제 수술 전에도 시끄럽고 준비가. 그다음에 아기 나오면 아기 둘이 울어대니까 또 시끄럽고.